7명 해서 경기를 하는데 카바디는 공격수를 그냥 공격수를 안 하고 레이더라고 해요. 레이더. 수비수들은 오, 멋있다. 레이더. 그냥 수비수를 안 하고 안티라고 해요. 아. 공격이 30초 룰이 있거든. 30초 안에 이제 공격수가 가서 점수를 내와야 되는데 그때는 30초 동안 계속 카바디라고 공격수는 계속 카바디라고 말을 해야 돼요. 카바디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아. 카바디 하고 된다고. 만약에 안 하면? 안 하면은 이제 수비 득점. 근데 이제 카바디를 외치다가 혓바닥을 내밀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제 딴소리를 하면은 무조건 공격수 아웃이에요. 카바디 아, 말고 진짜? 네. 야 까다롭네. 공격하는 동안에는 카바디 말고 야, 아무것도 말고 카바디 하다 마를 수도 있잖아. 그럼 혓바닥 네 혓바닥. 그렇게 하면 아웃이에요. 아 진짜? 네네. 이 운동은 뭐지? 라고 처음 드니까 좀 신기했어요. 좀 카바디는 좀 다리 뻗고 그런 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혓바닥을 내밀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제 딴소리를 하면 무조건 공격수 아웃. 왜? 왜 한숨 쉬고 그래? 어? 네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 종목을 지금 잘못 걸렸네. 아 근데 하지 말래니까 자꾸 혓바닥이 나오려고 그런다. 어? 제가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혓바닥 내밀으면 안 된다니까. 자꾸 이 혓바닥이. 아 근데 그거 되게 궁금한데요. 왜 카바디 하고 이렇게 그거 안 물어봤어요? 왜 해야 되는지? 카바디니까. 카바디라 그래 지금 저기서 테니스 할 수는 없잖아. 아. 진짜. 야,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를 안 했네. 그래? 카바디가 이 체중 제한이 있어요. 아, 체중 제한이 네네. 있어. 아, 진짜? 네. 이 남자는 85kg고 여자는 75kg 해서 그 이상만 안 넘어가면 돼요. 아빠는 100kg인데. 그럼 난 안 되는데? 아빠 100kg인데. 그럼 난 선수 못 하는데? 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하고 싶었는데. 네. 하고 싶어도 아.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직접 이제 미나가 해보면은 더 그러니까. 빨리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 가르쳐 준다. 지금 왜 이렇게 손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수비라. 아, 저게 무조건 찍고 넘어가면 점수를 주니까 두 명에서 이제 해야 막을 수가 있어서 그래. 카바디는 항상 손을 잡고. 네. 아, 손을 잡고. 아. 이게 여자 남자 혼성은 없는 거지. 혼성 있으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네. 혼성 있으면 게임에 집중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게임 집중 안 하고 손만 계속 잡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격은 일단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혓바닥 내밀면 안 되고 카바디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수가 이쪽을 터치를 하고 넘어오면 점수. 그리고 또 이렇게 발로 터치하고 나가도 점수. 1점. 아, 발 밟는 거는 그거 동국이가 잘하지. 아. 은근슬쩍 밟고 지나가지. 가능하겠네요. 제가 이제 터치를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수비수들이 잡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발 이렇게 넘어가면은 3점이 득점입니다. 놓치니까, 그지? 네. 수비는 공격수가 이제 터치를 하면은 수비가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홀드라고 해서 이렇게 두 명에서 잡는 체인홀드가 있고 그리고 또 태클이라고 해서 터치를 할 때 이렇게 태클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비들이 10m 밖으로 밀어내야 수비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는 카바디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나 봐. 미나 잘 봐. 진지하게 한다, 미나야. 잡을 수 있으려나? 뭐 작전 안 짜도 되나? 뭐 작전 안 짜도 되나? 아, 뭐. 세게 하자. 세게. 카바디. 라인으로 안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 그렇지. 아. 한번 해볼까? 들어가고. 그렇지. 오. 그렇지. 오케이. 근데 잘하네요, 니나. 이야. 잘한다. 바로 이해를 하네요. 그러니까 잡아도 이 손가락만이라도 라인에 터치하면 1점이에요. 아, 1점. 내 딸이었어야 되는데. 민아야. 내 딸이었어야 되는데.